측정 기록은 170여 년간 계속 이어졌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축구 기록이다. 당시 축구기는 궁궐 안에 설치돼 있었는데 비가 올 때마다 관상감에서 강우량을 측정해 승정원에 보고했다. 계시고요. 예, 꺼내시죠. 예. 통 안에 빗물을 받은 후엔 눈금이 그려져 있는 자를 이용해 수심을 측정한다. 1,000, 2,000, 3,000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 1,3,000 오픈. 측우기는 폭우가 쏟아질 때를 대비해 쉽게 물을 버리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다음에 비가 오게 되면 물을 위해서 이거 버리죠. 버리고 또 얼른 준비해 놔야 되죠. 네. 완전히 물이 없다 이렇게 해놓고 이걸 다시 설치를 합니다. 승정원 일기의 특징은 강수 기록이 매우 구체적이란 점이다. 특히 강우량의 등급까지 따로 구분돼 있는데 비가 가장 적게 오는 미우부터 세우, 소우, 하우를 거쳐 폭우에 이르기까지 강우량에 따라 8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비가 올 땐 시간대별로 강우량이 세밀하게 측정돼 있다. 그만큼 승정원 일기의 날씨 기록이 정확하다는 반증이다. 한국만이 한 그 업적이 대단히 많은데 강우량 측정이 그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 한국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국가의 의미가 아니라 확대해보면 지구 전체다. 왜 지구 전체냐? 다른 문명국가조차도 그런 일을 꿈에도 못했었던 시절에 이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시작을 했다. 그리고 그것이 뭐 오늘은 강릉에서 쟀고 그 다음에 비가 온다면 뭐 전라도에서 쟀고가 아니라 경복궁이라고 하는 꼭 정해진 지역에서 계통적으로 한 번도 빠짐없이 오늘까지 300년 가까이 계속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자료치고 이렇게 최상급의 자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강우 기록이 오늘날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한반도의 기후변화를 연구하고 있는 임규호 교수는 최근 승정원 일기에서 날씨 기록만을 따로 발췌해 한 권의 자료집으로 재발간했다. 288년간 하루도 빠짐없는 날씨 보고와 상세한 강우량의 수치. 승정원 일기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이런 기록들은 장기간에 걸친 기상변화를 연구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다. 우리가 이제 기상변화를 생각할 때 상당히 그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은 아주 긴 스케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00년이라든지 200년, 300년 정도의 어떤 주기를 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변동성이 있는데 그런 것을 알려면은 가능하면 이제 자료가 일단 길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1908년 이후부터밖에 없으니까 그 이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과거 자료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과거 자료들 중에서 우리가 현재 분석했는 그 승정원 일기 자료가 상당히 신빙성도 있고. 그렇다면 한반도의 기후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을까? 승정원 일기 기록과 현대 기상 자료를 비교해봤다. 우선 시간대별로 하루의 강우량을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가 가장 많이 오는 시간은 새벽 5시경, 가장 적게 오는 시간은 저녁 9시경으로 일치하고 있다. 월별 강우량도 비교해봤다. 6월부터 시작되는 장마주기는 거의 일치하고 있다.
연간 강수량도 평균치는 현대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1880년도부터 1900년도까지 유독 비가 적게 온 기간이 20년 가까이 그래프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아마 이 그림이 내포하는 거라면 아마 우리가 이런 걸 하나 추측할 수 있죠. 뭐냐 하면은 현재 우리가 2000년대에 살고 있는데 2000년대 이후에 강수량이 과연 어떻게 될 거냐 그런 걸 했을 때 비가 많이 오는 경우는 한 2, 3년 안에 일단 끝나는 그런 가능성이 많고 적게 오는 경우는 적어도 한번 시작이 된다면은 한 10년 내지 20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기상 변화는 수백 년, 수천 년을 주기로 일어난다. 정밀하게 측정된 승정원 일기의 날씨 기록. 그것은 앞으로의 이상 기후를 예측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인 것이다. 288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는 날씨 기록이라 정말 대단합니다. 이 조선 왕조는 왜 이렇게 기상 변화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일까요? 영조 40년 승정원 일기에 아주 재미난 기록이 있습니다. 자, 여기 기록을 보면 마침 이 천둥과 벼락이 치니 왕이 크게 놀라며 어상에서 내려와 열흘간 이 감선을 명하였다. 여기서 이 감선은 반찬의 가지수를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천둥과 이 벼락이 치니 왕이 근신의 뜻으로 이 감선을 명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신들을 급히 불러들여서 긴급 회의까지 엽니다. 양주에서 이 권씨성을 가진 여인이 이 강간당한 후 살해된 일이 일어나 이 원망의 기운이 하늘에 화기를 거스르고 있다. 영조는 이 지방에서 일어난 이 불미스러운 사건에서 이 천둥과 벼락의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사를 파견해서 그 진상을 철저히 밝히라고 어명을 내립니다. 이처럼 조선 왕조에 있어서 날씨는 왕의 덕망과 치세를 평가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것은 왕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 백성을 통치한다는 그 유교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그날의 날씨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 역시 하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아무리 왕의 비서실이라지만 승정원에서는 어떻게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렇게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또 그것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을까요? 창덕궁.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불탄 이후 조선 후기의 정치 중심지였다. 승정원 일기도 이곳을 무대로 작성됐다. 그렇다면 왕을 가장 측근에서 보필했던 승정원은 어디에 위치해 있었을까? 궁궐의 옛 모습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 동궐동. 16폭의 화초부